되는 거지? 아, 네. 저희 노래를 바로 하는 건가요? 아, 잠깐 질문 좀 해주실 때 바로 아니 같은 노래를 바로 하는 건 못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제가 더 못해 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너무 저희끼리만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지금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게 좋네. 네, 좋을 좋습니다. 것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딱부셔서 하면 네. 지루하기도 할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혹시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실까요? 네, 저희가 마이크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을 먼저 좀 네. 한번 다 풀어나 볼까 봐요. 네. 예, 저는 아무래도 요번 앨범이 정말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욕심도 좀 생길 것 같아요. 네네. 예, 어떻게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음원 차트 몇 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네네. 생각하신 게 혹시 있을까요? 사실은 뭐 차트에 굉장히 저희가 뭐 집착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물론 당연히 차트가 너무 좋고 하면 좋은데. 그거보다 저희가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앨범이 저희가 해야 될 음악과 하고 싶은 음악을 처음 사리 분별 있게 만든 초석이 아닐까 싶어서 그걸로만 해도 저는 윤민수 씨랑 잘 합의를 봐서 잘 예쁜 앨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사실 저희끼리 자화자찬이지만 그것만이라도 굉장히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번 가을 타나바 성공회는 솔직히 조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네네. 많이 들어주셔서 좀 기분 좋죠. 아, 오늘 맞다. 오늘 아침에 네. 저희 안정환 선배한테 오! 한 2년 만에 톡이 왔어요. 오, 진짜 오랜만. 아빠 어디가 이후로 거의 네. 뭐 이렇게 톡 보내도 이렇게 뜸뜸 하더니 네네. 아침 8시 반에 야, 민수야 가을 타나바 죽이더라. 대박나라. 그래서 제가 또 문자를 보냈죠. 형 오늘이 저기 정규앨범 나온 날이니까 새로운 노래도 좀 많이 사랑해달라고 조만간 얼굴 보자고. 근데 안정환 씨가 이렇게 문자 걸지 몰랐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렇게 사교성이 좋고 동생들한테 이렇게 자꾸 톡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좋았나 보다 노래가. 네, 나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래서 내가 형 너무 아침형 인간 아니야?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래도 기분 좋아서 일어나가지고 네, 또 오랜만에 또 형한테 문자도 오게 해서 그러게요. 그래서 좀 잘 돼야 되나 봐요 사람은. 네, 이렇게 노래 잘 안 되고 활동 안 하고 이렇게 연락 잘 없다가 이렇게 노래 좀 되고 이러니까 문자도 오고 그러네요. 아유 저게 좋게 생각하세요. 예예. 아니 그럼 가을 타나바가 일단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고 나럴러브가 음원 차트 1위를 할 경우에 우리 요즘에 공약 같은 거 이제 심심치 않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예, 두 분은 어떠세요? 살짝 발 언질. 예. 공약이랑 그러긴 좀 하지만 그냥 뭐든 해야죠. 뭐 그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뭐든 뭐 공모를 해서라도. 공모요? 예, 뭐 공약 공모라든지. 공약. 예, 뭐 시키는 거 다 해야죠. 아, 공약을 본인이 내세우시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그렇죠. 아니 뭐 기자님들을 상대로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한다든지. 아, 예. 결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축하 서비스를 해드린다든지 약간 뭐 그런 느낌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얘기만 들어도 설레죠. 별로 안 좋고 얼굴들이 다 굳으셨어. 아니 지금 작업하시느라 너무 바빠서 그래요. 네, 좀 네. 얼굴 좀 보세요. 네, 다 이해합니다. 네, 마음하고 네. 우리 하나예요 지금. 네. 일단 저는 선공개로서 가을 타나바를 먼저 이렇게 들려드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10월 10일 날 나오면 약간 가을이 지는 타이밍이잖아요. 벌써 춥잖아요, 요즘. 네, 그래서 가을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으시는 그런 가을을 그래서 조금 먼저 선보이기 좋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저기 황정모 대표님께서 네. 네, 아주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저는 지금 나롤러브 뮤직비디오 함께 감상을 했는데 동준 씨 연기 왜 이렇게 잘해요? 대박이에요. 저 진짜 저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동준이 만나갖고 이렇게 우는 거를 보는데 제가 약간 소름이 이렇게 좀 돋더라고요. 두 번 정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진짜 너무 진심으로 이렇게 애가 이렇게 막고 우는데 이렇게 너무 어리게 생긴 애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때 사무소 울잖아요. 안쓰러워. 그만 오더라고요. 저는.
그죠? 이렇게 남이 울면 같이 눈물 나고 그런 네. 경우가 있는데 딱 지금 그 상황이었어요. 네. 이게 우리 조인성 씨 예전에 주먹눈물 네,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거 이후로 지금 네. 아마 히트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전에 유민수 씨 보면은 사진을 보다가 라는 뮤직비디오에 네. 본인이 나왔었어요. 기자분들 혹시 한번 찾아보시면 윤민수 씨 발연기 나와요. 맞는 거. 일본 학생으로. 근데 그때 당시 자기가 그게 안 돼. 그때 당시 자기가 굉장히 배우 연기를 잘한다며 자기 되게 그거에 대해서 있어요. 그럼 요번에도 그 약간 욕심 냈었겠는데. 아니,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보면서. 윤민수 씨 연기하는 거 보고. 너는 관심이 없는 거야. 아니, 꼭 찾아보세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